예,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연속되는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의 코드를 2-5로 진행시켜 보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연속되는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됐었죠. 이거를 2-5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B7의 2는 F# 7이잖아요. 그리고 E7의 2는 B-7이고, 그리고 A7의 2는 E-7이고, 그리고 D7의 2는 A-7이고, 그다음에 G7의 2는 D-7이고. 이렇게 2-5를 넣어가지고 연속되는 세컨드리 도미넌트 코드를 알아봤고요. 그다음에는 대리 코드를 이용한 연속되는 도미넌트 모션. 대리 코드의 2-5. 일단 B7의 대리 코드는 전 시간에 했던 거 F7이죠. 그리고 그 F7에 이제 2를 적으면 되겠죠. 이렇게. 그다음에 도미넌트 모션 하면은 E7이었고, 그다음에 E7에 2는 B-7이었죠. 그리고 다시 A7의 대리코드. A7의 대리코드. E+7이었죠. 그리고 E+7이 D7으로 도미넌트 모션 하는데, 얘네들의 각 2를 적어주면은 B-7이고, 얘는 A-7이죠. 그 다음에 G7의 대리 코드는 D+7이었고, 얘 2는 마지막에 C7은 이렇게. 대리 코드를 이용해서 2-5를 만들어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-5를 역산으로 이렇게 다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는 건데요. 일단 연속되는 도미넌트 모션이 이게 거꾸로 보면은 2-5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역산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. 보면은 C7이 있으면은 얘가 2-5-1이잖아요. 그다음에 G는 거꾸로 2-5-1, 또 D에 2-5-1, A에 2-5-1, E에 2-5-1이 되니까 뭐더 적어주면은 여기가 F#7이 되겠죠. 이렇게 2-5-1. 그리고 B7에 2-5-1을 적어주면은 더
더 적어주면은 여기는 C#7이 되겠고.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다이아토닉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뺀 건데요. 이런 식으로 251을 한번 뒤에서부터 거꾸로 진행해 보면은 메이저 7부터 2, 5, 1 이렇게 되겠고,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 D-7부터 보면은 2, 5, 1 이렇게 되겠고, 그 다음에 E-7을 1으로 보면은 2, 5, 1 이렇게 되겠고, 그 다음에 F#-7을 1으로 보면은 2, 5, 1 이렇게 되겠고, 그 다음에 또 얘를 1으로 보면은 B#-7 이겠죠. 그 다음에 E#7 5, 1 이렇게 되겠고, 그 다음에 또 얘를 1으로 보면은 C까지 왔죠. 이렇게 251이 되겠고, 이런 식으로 251을 역산으로 적어주어서 251 그 코드 진행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